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두 천사가 나그네 모습으로 길을 가다가 한 나이 많은 천사와 좀 더 젊은 천사가 길을 가다가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어느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부잣집이에요. 아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인색한지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서는 잠잘 방을 주는데 지하실에 좁은 방 마룻바닥에서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데 보니까 벽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든 천사가 그 구멍을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천사님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그 구멍을 다 막아줍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을 베풉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든 천사가 하는 말이 글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러고선 잤어요. 이제 그 다음날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농부 부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이 가난한 농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별거 없었지만 드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잠자는 방 침대를 내준 거예요.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아,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좋은 부부구나 이렇게 하고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하는데 그만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날 밤에 그 농부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인 젖소, 암소가 들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천사가 다시 또 컴플레인합니다. 도대체 저 못된 부잣집에는 그 벽에 구멍까지 다 막아주시더니 이렇게 착한 농부 가정에는 어떻게 그 암소가 죽게 그냥 놔뒀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천사가 하는 말이 글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제 그 부잣집에서 잤는데 그 구멍 뚫린 벽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지 못하게 막아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젯밤에 여기 가난한 농부집에서 잠을 잤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거야. 그 농부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내를 데려가지 말고 저기 암소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사람들은요 종종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공과 실패를 단정시켜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또 과거에 받았던 은혜나 이런 것들은 종종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바로 눈앞에 약속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살펴봤어요. 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한 내용, 오늘 바로 앞장에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져간 과일들을 보여줬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조금 보고가 부정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에 통곡하며 밤새 고통스러워합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하며 밤새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고통하며 슬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밤새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 아세요?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을 벌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그 첫 태생, 그 땅의 첫 태생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무서운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너희 문설주에 바라라. 그러면 살리라.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면 그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갔다, 패스오버라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가 아닙니까?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을 걷듯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가 다 홍해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침몰되고 말았어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 노래하며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그들입니다. 광야를 지나갔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자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크게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좌절하게,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가나안 거주민들, 견고한 그들의 성읍, 정말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 여기에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인 양.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까지, 바로 그 앞에까지 데려다 놓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들은 슬퍼,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였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코로나, 무슨 코로나 하고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면 코로나에 걸려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육안,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 앞선 예배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의 그 설교 주제가 꿈이었습니다. 꿈.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최고의 부모는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야망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부모다. 바로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목표를 세워놓고 향해 갈 때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을 합니다. 인내를 합니다. 고난과 싸웁니다. 시련을 극복해 나갑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역경에 오히려 도전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적극적이 되고 우리는 고난과 능히 싸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시련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성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이게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교회의 이름이 필그림 선교교회입니다. 필그림, 순례자란 뜻이죠. 이 노래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절기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멀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 여정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저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산만 보지 아니하고 그 산 너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 역경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그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다면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질 리가 없었죠. 보이는 것만 의지했다면 아직 어디로 가라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리가 없죠. 보이는 것만 의지했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낙심, 불안과 고통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 시점에, 이제는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인생은 패배하고 맙니다. 나 혼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기대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 중에 의인 욥은 고백하였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한 다섯 살 난 아이가, 아들이 엄마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은 내 아들에게 이 피크닉을 좀, 처음으로 피크닉을 좀 같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 아들은 첫 피크닉을 아버지랑 가게 되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전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입고 갈 옷, 신발, 먹을 음식, 음료수, 자전거, 또 놀이기구들 그냥 잔뜩 다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흥분하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방에 가서 침대에 누였어요. 이불을 덮어주면서 잘 자야 된다. 푹 자야 내일 재밌게 놀 수 있잖아. 네, 아빠. 그래서는 불을 끄고 아빠가 그 방에 나와서 자기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5분도 되지 않아서 문을 활짝 열고 아들이 뛰어들어오는 거야. 데디, 데디, 아빠. I'm so excited. 난 너무 흥분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I understand. 그래, 그래. 그렇겠지. 그렇지만 내일 정말 너가 재밌게 놀려면 오늘 푹 자야 돼. 그래서 데리고 가서 또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어요. 아빠가 자기 침대에 누워서 또 눈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또 눈을 활짝 열고 뛰어오면서 Daddy, Daddy 하고서는 아빠 침대에 뛰어오른 거예요. 아빠가 약간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Daddy, 내일 피크닉 고마워요. I wanna thank you for tomorrow, Daddy.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발뒤꿈치를 쳐든 신앙입니다. 왜 발꿈치를 쳐들어요? 앞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발뒤꿈치를 쳐들고 앞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앞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Daddy, 하나님 아버지, I wanna thank you for tomorrow. 내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그 내용,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우리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네
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분 또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뜻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 우리들은 오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낙심하고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성령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말씀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